ESBC. 오늘은 시유에서 나온 메론 우유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메론 우유 시유에서만 나오나 봐요. 편의점 시유. 저는 메론 우유를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신기해서 사와봤는데 시유 제품명 자체가 아예 시유네. 시유 메론. 시유 메론 우유예요. 좋은 원료에 1등급 원유를 사용한 건강한 메론 우유. 진하고 부드러운 메론 과즙이 무려 1%! 메론 과즙이 1%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1%가 사용된 메론 우유입니다. 그 맛은 어떤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우유 아니야? 멜론 우유 아니야? 멜론 우유? 메론 우유. 멜론 우유 아니야? 멜론 우유? 메로나 같으려나 맛이? 어? 자, 색깔이 이상하다? 색깔이 약간 연두 연두색이어야 되는데? 많이 따라봐. 색깔이 우유 색깔이네 그냥? 어? 아, 1%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데? 색깔이? 난 요런 색깔일 줄 알았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러네. 요런 색깔일 줄 알았는데 색깔이 다르네요? 알았다. 이거 소비자들은 이거 색깔까지 다 확인하고 그냥 먹잖아. 확인 안 하고. 아, 그치? 그냥 그치? 이렇게 먹지. 굳이 소울 굳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다고. 소울 무슨 색깔일라나 하고 보지 않는다고. 그치. 그냥 마신다고. 그러니까 굳이 색깔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었다 이거지. 근데 뭐 그래 맛만 좋으면 돼. 맛만 좋으면 돼. 근데 과연 이 진하고 부드러운 메론 과즙 1%가 들어가 있는 시유 메론 우유는 어떤 맛일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잠깐만. 냄새는 메론 냄새가 나. 네? 메로나 냄새가 나. 메로나 냄새. 메로나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 일단 색깔은 이렇습니다. 그냥 흰 우유 색깔이에요. 그럼 맛을 보도록 할까요? 메로나! 메로나! 메로나 맛이야?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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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나 맛이야? 응! 그 맛을 좀 설명해봐. 우와! 완전 메로나야! 메로나 똑같아? 메로나 맛이야! 메로나를 녹인 야. 맛이야! 아, 메로나를 녹인 맛이야? 색깔만 우유 색깔이고 메로나를 녹인 맛이야! 나도 한번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 메로나야, 메로나. 맛있지? 메로나지, 메로나. 딱 메로나가 진짜. 완전 맛있다. 메론 과즙 1%밖에 안 들어갔지만 확실히 맛있어. 메론 메로나네. 향만. 오. 똑같네. 메로나. 왜 엘이 알 발음이 되는 거지? 스페인어 알 발음이 되는 거지? 응? 메론. 메로나. 메로나. 어린이들 우유 광고 CF. 맛있어요. 맛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시유에서 나온 멜론 우유였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EXBC 어플이 나왔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EXBC를 검색하세요. 이제 창 같은 걸로 가. 이게 효이가 있나? 이게 효이가 있냐고. 효이 완전 잘한데 살려주세요.